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네.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다우나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탭템포 트레몰로 예, 스타라를 리뷰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할을 만나기 전까지 이 다우나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네. 왜냐면 이 브랜드가 덜 유명해서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네. 지금 한국에 첫 상륙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요즘에 하이엔드급들 부티크 이펙터라고 불리우는 이펙터들을 리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좀 흥분이 많이 됩니다. 네. 왜냐면은 정말 오랫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네. 네, 제 페달보드를 보시면 뭔가 많이 올라가 있긴 있는데 다 아는 페달들이 얼추 몇 년도에서 멈췄나요? 제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012년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뭐 업그레이드 되거나 네. 거기서 이제 다 끝이 나고 네. 그 이후에 정말 신기하게 뮬도 끊고 네, 악기 관련 리뷰 영상이라든지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쏟아지는 신성 그리고 아니면 전설적인 브랜드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흥분이 좀 많이 됐었는데 분할을 만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이 트레몰로 스타라를 네.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스타라는 이 개발 취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다우나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에서 약간 접근 자체를 좀 추상적으로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테슬라의 고향 크로아티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기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예, 테슬라의 고향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이 스타라를 제작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가장 작은 크기 그리고 최고의 사운드 탭템포를 이용한 트레몰로 페달의 모든 것을 만들겠다라는 취지하에 제작을 한 이펙터고요. 정밀하게 설계된 이펙터입니다. 다기능 디지털 탭템포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제어되는 뛰어난 음질의 아날로그 트레몰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 디지털 반 아날로그 네. 뭐 시도는 많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였던 일렉트로 하모닉스에서도 네. 자주 하는 그렇죠. 방식이고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트레몰로 페달이고요. 8개의 파형 그리고 3개의 서브 디비전을 사용해서 4분음표, 8분음표, 3뒷단음표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탭템포가 기본적으로 채용이 돼서 스테이지에서 매우 유용하게 그렇죠. 사용이 가능하고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트레몰로부터 마치 기관총을 쏘는 듯한 광폭한 위상차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이펙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레티튜드 리뷰를 할 때 요즘에 위상기에도 탭템포가 달려서 나오네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떠나 있던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트레몰로 페달 네. 항상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페달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일단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마치 와우 페달 같은 네네. 거죠. 와우 페달이 더 쓰죠. 차라리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페달 보드 안에 네. 와우 페달을 다 이제 밀어 넣으신 분도 네. 계시는데 반대로 와우 페달은 그냥 따로 떼서 보드 세팅해 놓고 그냥 가방 안에 넣어놨다가 이번 그 곡 리스트 안에 와우가 있으면은 그때 연결하고. 그렇죠. 요렇게 말해서 그 실질적으로 공연 갔다 까먹고 와가지고 네. 그런 실수를 하는 네네. 경우도 많아요. 뭐 그런 것처럼. 트레몰로가 좀 그런 페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와우가 더 크죠. 근데 그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몰로를 쓰긴 써야 돼. 네. 근데 트레몰로가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아. 네. 그래서 안 넣었더니 또 써야 될 곡들이 생기고 그러면 또 쓰려니까 지금 대중에 나온 트레몰로는 다 너무 커. 네. 그렇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근데 또 탭은 없네.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 예전에 제가 그 회사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무어 사이즈 무어 페달 네네네. 사이즈의 네. 그런 트레몰로 그냥 노브도 하나만 되네요. 차라리 어차피 탭 못 맞출 거면 작게라도 하자. 네. 그래서 그 페달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쵸.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아주 탭까지 달려 있고 아주 유용하죠.
그렇습니다. 저희 밴드 노래 중에 저희가 이제 포스트락 밴드다 보니까 1집 마지막 곡이 10분이 넘어가는 곡이 있어요. 와우. 거기서 2초 정도 트레몰로 들어갑니다. 아, 2초요? 2초가 들어가는데 심지어 또 녹음실에서 야, 빼! 라이브에선 쓰는데 녹음엔 넣지도 않았어요. 아. 그만큼 트레몰로가 약간 적재적소에 쓰이면 정말 큰 효과를 멋지죠. 발휘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달 보드의 한 축을 완전히 채워버리기에는 네. 공간이 좀 아까운 감도 있었는데 그런 대안이 될지 오늘 포인트 맞춰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네. 그리고 9V나 18V DC를 전원을 선택해서 네.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이 위치했습니다. 예, 네. 이펙터의 볼륨량을 조절을 하고요. 보면은 로터리 형식으로 8개의 파형을 네. 선택할 수 있는 8개나 있어요. 네, 웨이브 쉐입이 존재합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네요. 네. 끝에 가서 딱 걸리네요. 네. 8개의 파형 중에 선택해서 트레몰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스피드 네. 트레몰로 이펙트의 속도를 그렇죠. 조절합니다. 탭템포나 스위치나 원격 제어 장치를 사용하셔도 네. 조절이 가능해요. 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뎁스 트레몰로 깊이죠? 이펙터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 끝까지 돌리면 가장 깊은 트레몰로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머신건 스타일의 소리가 나는지 그렇죠.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탭템포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스피드 노브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탭템포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이펙터의 속도를 바꿀 수가 있고요. 네. 바이패스 스위치, 착색 없는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가 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니까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 사이트에서도 영상에선 싱크라고 적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엑스트라 탭이라고 네. 적혀 있죠. 이 포트를 통해서 스타라를 다른 장치와 통신 연결해서 통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기화를 해서 제어 신호를 보내거나 다른 장치와 동기화되도록 제어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 탭 발 스위치를 풋 스위치를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하네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시연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무책임한 방송. 네, 무책임한 방송. 이펙터 타입. 사운드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일단은 뎁스를 많이 안 주고요. 네. 이건 트레몰로니까 뭐 처음부터 밟고 가죠. 네. 도대체 오케이. 어떤 아이인지.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브랜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따뜻하네요, 진짜. 그쵸. 근데 아까 초반에 네. 그 설명하신 것 중에 이 회사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지금 그 말이 더 확 와닿는 게 원플러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공학자들이 그쵸? 모여가지고 정기하죠. 너네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거면은 이분들은 진짜 좀 감성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프로듀서 마인드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여운을 좀 남겨두고. 네. 뭐 좀 그래서 이럴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이펙터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만 이 다운어프리스 일렉트로닉스사의 이펙터들을 만나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은총 씨가 연주했을 때랑 제가 연주했을 때랑 완전 사운드가 다를 것 같아요. 연주자에 따라서. 연주자에 따라서 사운드가 분명히 갈리는 그런 이펙터다라는. 원플러는 누가 쳐도 일단 그렇죠. 기본빵. 기본빵. 네. 해주는. 저희가 파형을 한번 네. 바꿔볼게요. 제가 네. 첫 번째 모드로 했었는데. 네, 약간 뾰족하게 뾰족하네 한번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얼러 이러네요. 약간 탭을 좀 네. 얘가 빠른 것 같으니까 네. 먹혔니? 잠시만요. 스피드로 조절을 할게요. 뎁스를 조금만 줘볼까요? 오, 진짜 이쁘네요. 보통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수지 같은 사운드다. 수지 네, 너무 좋아하시는 보통,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국민 첫사랑이라고 불리잖아요. 첫사랑을 연상케 하는 네,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이쁘다 소리가. 네.
이거는 클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네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일단 한번 클린 사운드를 네. 바로 켜볼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원음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요즘 나오는 이펙터들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스타라 같은 경우에 그 위상차를 이용을 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지만 스트라토캐스터와 팬더 한로드 디럭스의 조합 자체를 네.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그 착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색이 변하는데 근데 사실은 착색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그 회사의 색깔을 더하는 네네. 거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리뷰를 일단 하다 네. 보니까 과연 얘들이 자기 색을 입혔나 원음 그대로 가져가면서 소리를 좋게 만드네요. 사실은 후자가 저희가 말씀드린 원음을 가져가는 그쵸. 게 사실 더 좋은 기술력이라고 네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가볼게요. 뭔가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파형에다가 네. 뎁스를 많이 넣고 네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가볼게요. 뭐 달라라 왔네. 가볼까요? 아 이게 좀 뒤에 꺾이네요. 그쵸. 이게 약간 그럼 이 박자로 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오 되게 특이하다. 동서남북 가죠. 이거는 이런 사운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기관총 같은 사운드는 도대체 어떻게 내는가? 저희가 이 서브 디비전을 이용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네. 지금 이렇게 네. 4분 음표 아니면 8분 음표 네. 여기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세리따 음표까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4분 음표로 네, 4분 음표 일단 가볼까요? 네. 되게 특이하다. 다른 모드도 한번 네. 와 약간 라디오 헤드 중기 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독특하지만 네. 좋은 네. 사운드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딴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좀 신기하게 생긴 거. 이거를 기관총 소리 한번 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와 이건 이거 아닌가? 예스. 드라이브 받고 한 번만 긁어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멋있겠네요. 약간 이런 뭔가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사람 긴장감 있게 하는 예. 이 다우나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시하는 기관총 사운드가 이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독특하게도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제 프리셋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그쵸? 텐데요. 아 저희가 다 좀 안타깝게 그걸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네, 많을 거예요. 저희는 솔직히 사전 지식 없이 돌리는 거고 네. 이게 베스트다 해가지고 톤 만들어서 하시는 연주자분들 계세요. 그 사운드 참조하시면 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쵸?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처음 샀어, 네. 틀었어, 몰라. 근데 이제 저희 거 보시면서 네. 그 저희는 이제 일단은 기본 지식은 당연히 깔고 가는 거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 약간 네. 만져보는 그 재미니까 그걸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조금 건성건성 보일지 몰라도 만약에 집에 가서 파기 시작하면은 이거 자꾸 한 달 팝니다. 장난 아니죠. 계속 돌려가면서 편하게 네. 맞추면서 네. 이제 은총 씨의 시연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네.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다운 네. 오브 프린스 일렉트로. 좀왜 이제 한국에 왔을까요? 그렇죠. 진짜 사람을 정말 심쿵하게 그 만드는. 실제로 뭐좀 생소하잖아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하면은 뭐 축구 정도 생각나고. 그렇죠. 뭐 저에게는 남자들은 축구죠, 그렇죠. 일단. 잘 모르는 나라요. 저기 그런 뭐 김태희가 밭을 맨다든지 뭐 이런 얘기 말고 그잘뭐 열정적인 나라다 뭐이 정도만 좀 그쵸. 느껴지는. 그리고 악기 쪽으로 크로아티아 좀 그러니까요. 생소해요. 근데 왜냐하면 클래식 악기는 뭐 독일 뭐뭐 뭐 이런 저희들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한줄평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은총 씨 먼저. 네. 아, 이름이? 스타라. 아, 스타라. 저희가 지금 많은 이펙터들을 입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종종 헷갈립니다. 한절평 드립니다. 스타라, 너 심쿵이다. 네. 심쿵. 왜냐하면 트레몰로 페달을 보고 이렇게 설레본 건좀 처음인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칭찬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사운드 좋은 걸 떠나서 이 선택, 이 파형 여덟 파형을 개. 선택할 수 있는 게 8개죠. 처음 봤어요. 네. 8개. 뭐 일단 8개가 넘는 게 있으면 저희 댓글로 한번 좀 네.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도 한번 봐볼게요. 왜냐하면 많아봐야 뭐 4개. 4개, 3개, 4개 그렇죠. 그 정도 본것 같은데 8개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작잖아요. 네. 컴팩트합니다. 작으니까 얘는 올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멋있는 이펙트 같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제 고수들이 뭔가 이 나라가 아니면 시국이 엄청 나빠졌을 때 등장하지. 평소에는 산속에 올라가서 수련을 쌓거든요. 이 다운 오브 프린스의 이펙터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네요. GI 고수 같은 느낌이 들고 집에서 혼자서 사람들 안 보는데 철사장을 계속해서 모래 달궈놓고 철사장을 때리다가 지금 나온 거죠. 제 생각에 이제 2017년 다 갔지 않습니까? 네. 2018년도 중반쯤에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늘 신뢰하는 원플러와 그 일단 원플러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 많이 쌓이면서 많이 정말 구매하시고 네. 연결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 다운 오브 프린스. 정말 예, 이 회사 제품들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약간의 그런 구슬을 만져봅니다. 진짜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네. 방금 진짜 구슬 만지는 예, 표정이었어요. 아, 진짜로. 굉장한 회사네요. 맞습니다. 점수를 한번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아, 역시 9.0, 비슷하네요. 8.5. 네, 네. 맞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 정말 저희가 매일 하는 얘기,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얘 네, 같은 경우는, 진짜로요. 자, 수지 사운드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수지 저는 사운드. 개인적으로 수지, 아니, 뭐, 수지는 뭐, 저를 뭐, 알지도 못하지만, 수진 이 제가 방송 좋아하는 보시면 댓글 스타일이라기보단 달아주십시오. 어쨌든 국민 첫사랑이잖아요. 네. 그런 호칭이 있잖아요. 첫사랑 같은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이름도 아름답습니다. 스타라. 매력 있는 이펙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네. 또 다운 오브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제품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기분 좋은 굉장하네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네, 짓도록 마무리를 해야 될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